저들이 어떻게 그 말을 계속해서 바꾸고 프레임을 그 옮겨가는지를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주체자가 없다. 주체자가 없어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 하니까 각종 매뉴얼이나 그 법령에 의해서 주체자 있거나 없거나 그거는 경찰과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부분들이 밝혀졌죠. 그렇죠. 근데 주체자가 없어서라고 하면서 넘어갔어. 그 다음에 외형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운집한 인파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경찰과 소방을 동원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예년과 다를 바 없었다. 작년은 올해의 10%밖에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작년에는 날씨도 추웠고 코로나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10만 명이 왔으면 작년에는 1만 명이 왔어요. 1만 명이 왔는데도 철저하게 통제를 했고, 그리고 그 통제 속에서 엄청난 불만들을, 그 통제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고, 현장에 왔던 축제를 즐기러 왔던 젊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만을 받았던 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이 이번에는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년과 비해 가지고 특별하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상민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기본적인 그 사태 파악과 업무 파악들이 안된 상황에서 발뺌하기에 급급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온 게 뭐예요? 검수완박이란 말이에요. 검수완박 운운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이그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온 게 결국 그 어제 오늘 윤석열의 발언이죠. 4시간 동안 경찰들 뭐 했나라고 하는데 진짜 나쁜 새끼예요, 이 새끼. 야. 금요일 날은 제 딸이 대학 3학년입니다. 금요일 날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아빠, 금요일 날도 위험했어. 금요일 날도 위험했던 거야. 금요일 날도 위험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수 있는 토요일 날을만 가지고, 그리고 4시간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국정 상황실에서 금요일마다 주말 집회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비책을 세우고 하나하나 다 점검을 했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천준호 의원이 했던 이야기예요. 도대체 뭐를 했냐고, 뭐를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경찰들에게 4시간 동안 뭐 했냐고 윤석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번의 이슈를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국은 꼬리 자르기 또는 책임 돌리기, 폭탄 돌리기 하면서 일선 경찰, 현장에서 싸웠고 현장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하고 손이 덜덜 떨리면서 행동했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것이죠.